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이틀간 실시된 21대 총선 사전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도 어느 때보다 뜨거워진 투표 열기를 구준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소 앞에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백발의 어르신도 몸이 불편한 환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1m 간격을 유지한 채 차례를 기다립니다.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비닐 장갑까지 껴야 하지만 번거로움도 마다 않고 차분히 투표를 마칩니다. 번거로운 건 없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충북 지역 사전 투표소는 모두 154개소. 다른 곳도 아침 일찍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비슷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 탓에 투표 참여가 줄 거란 우려가 무색해졌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제가 직장에 이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사전 투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일날은 좀 촉박할 것 같고 코로나 저기도 있기 때문에 좀 일찍 나서서 왔습니다. 오후 6시 마감 결과 충북 전체 유권자 135만 4천여 명 가운데 36만 1천여 명이 사전 투표에 26.7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충북 지역 사전 투표 중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보다 1.26%포인트 많은 역대 최대 투표율입니다. 전국 평균 투표율 26.69%보다 높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내 손으로 올바른 나라 일꾼을 뽑겠다는 유권자들의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는 순서, 오늘은 검경 맞대결로 주목받는 증평 진천 음성 선거구입니다. 두 후보는 수도권 연계 철도망 구축을 공통 공약으로 내놨는데 일부 상대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무선 후보와 통합당 경대수 후보는 철도망 확충을 공통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혁신도시를 지나는 중부 내륙선 지선과 수도권 내륙선을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켜 중부 3군의 H자형 철도망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수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정부 설득 논리 개발과 타 시도와의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대단히 기간 산업에 해당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뒷받침하려면 힘 있는 여당 후보만이 이 과업을 성사시킬 수 있다. 2년간의 노력으로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반영하는 일이 남았는데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이무선 후보는 중부 3군에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제각각인 지역화폐를 통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대수 후보는 미완인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을 확장하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대 공약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무선 후보는 경대수 후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고.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간호사 이런 부분들이 과연 뒷받침될 수 있느냐. 그간에도 많은 선거 과정에서 같은 공약이 제시되었다가 철회되기도 하고. 경대수 후보는 이무선 후보의 일부 공약이 지자체 현안 제공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등 부실하게 준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그대로 옮겨놨다는 거는 그것도 또 용어 자체도 뭐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용어로 쓰고 그런 걸로 봐갖고는 내용 자체를 모른다 저는 생각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 출신인 이무선 후보는 완수를, 검찰 출신 경대수 후보는 여야 논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21대 총선을 나흘 앞둔 마지막 주말 충북 지역 후보들은 총력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청원에 출마한 민주당 변재일 후보는 내덕칠거리 등 선거구를 돌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부탁했습니다. 통합당 김수민 후보는 중앙당 박형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지원 유세를 받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북 지역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각 당 후보들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해 유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 중인 가운데 충북 지역 교회 10곳 중 6곳이 부활절 현장 예배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신교 교회 2,07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61%인 1,269곳이 부활절 현장 예배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806곳은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현장 예배 시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이시종 지사와 장기영 광복회 충북도 지부장 등이 청주 3.1공원을 참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항일 독립운동기념탑과 민족대표 5인 동상에 분향하고 광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의 어를 기렸습니다. 충청북도는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대규모 기념식을 취소하고 참배로 대체했습니다. 청주지법은 허위 서류를 꾸며 FTA 폐업 지원금을 받아 챙긴 63살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블루베리 농사를 그만두었음에도 2017년까지 계속 경작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서류를 보훈군청에 제출해 폐업 지원금 5,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단양의 낮 기온이 16도 가까이 오르는 등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중부와 남부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7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한편 진천과 영동에 건조경보가, 나머지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발효돼 있는 만큼 화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